되지. 큰일 나지. 그거는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차는 컨셉이 없어요. 방송을 나오는 거 대신 돈의 건사는 제일 좋대요. 제일 낫다는 게 오늘 안 봤나? 반배만 올리겠습니다. 앉은 채로. 예, 좀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죠. 예. 오늘은 불교에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삼법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아와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독송하신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에서 말하는 공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함경은 소선경전이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이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쭉 많이 앉아 계시지만 아마 절에서 큰 스님들 법문을 좀 들으신 분들은
소승불교가 어떻고 대승불교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한국, 그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 대승불교 흐름이 남방불교의 소승불교 흐름보다는 더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대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북아 쪽에 이런 불교의 흐름이 대자를 붙일 만큼 훌륭한 불교였느냐? 아니면은 남방 불교가 소승 소자를 붙일 것만큼 열등한 불교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이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그 아함경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소승 불교란 말 쓰지 말고 남방 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 이렇게 그 용어를 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깥에 가셔가지고 소승불교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말을 이제 쓰시면은 그런 분들은 대원정사에 자주 안 오신 분으로 자기가 자기 말로 그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도운다. 이 희생이란 말은 원래 그 유래가 절대자 위주의 종교에서 나왔어요. 희생이란 말이. 희생이란 말은 옛날에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생이랑 생명을 바쳐서 절대자를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대에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가운데서도 여자 그 처녀를 바치는 예가 들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 안에서는 희생이란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들어 가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희생한다 하는 말도 사실 희생이란 말이냐 워낙 오늘날에는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 나를 내가 좀 손해보고 남을 위한다 할 때 그때 희생이란 말 쓰면 되지만은 원유래적으로 치면 희생이란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는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한다. 여러분 자타일시 성불도 들어봤죠? 나는 성불 안 하고 남 먼저 성불시킨다 라는 말은 후대에 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장고살 대표적 아닙니까? 그것은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없습니다. 후대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교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싫어하면서 나를 해모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건요. 불교 이론에 보면 가식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 아들이 고초를 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한 몇 년 만에 살아났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TV에서 남의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은 똑같은 동병상인의 마음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아들이 고초를 안 받은 사람은요, 그냥 멀거움이 쳐다보는데 자기 아들이 고초를 받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고마우면은 그 감사한 마음이 남에게 그리 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면은 뭐 모든 종교가 똑같으면은 불교가 일어나지 않았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아닌 바깥의 절대자의 중심의 종교는 특히 유일신 중심의 종교는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조금 전에 말한 희생이란 말조차도 어떻게든 좀 더 자세하게 그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뇌를 일방적으로 죽인다,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사실 그 불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맞지 않은
그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이 남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암경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은 그것을 세 가지만 고른다 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렇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은 일체계고를 빼고 적정 열반을 엮기도 하지만은 원래 표준은 방금 이야기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입니다. 사실 이 세 개가 이 세 법문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경전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후대에 대승경전이 편찬됐다 하더라도 이 세 법문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하는 내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일체계고 우리가 고통이 이 세상에 고통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갈등과 고통, 우리가 고통이라 하면 너무 막 그 어렵게 생각하고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갈등이나 고통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갈등을 안고 태어났다.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가왔을 때, 아니 나한테는 왜 다가오지? 내가 TV에 남의 사람들이 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픈 것은 저것은 저 멀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기도 고통이 다가왔을 때 뭔가 사람이 아프다든가 뭔가 사고가 난다.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만 오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고통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 때문에 또 고통이 생기고, 이 세상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듯이 또 그렇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혼자만 갖고 태어났다든가 내 혼자에게만 뒤에 온다든가 하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것도 내가 우리가 이런 삼법을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저건 재범무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삼법인 가운데서 가장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법인이 재범무아입니다. 이 재범무아가 불교를 불교답게 하면서 불교를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 바깥에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없다고 그러지? 여러분 반야신경 하면서 아마 여기 반야신경을 30년 이상 독송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아니비 설신이 나를 구성하는 아니비 설신이 눈이 없다. 여러분 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이리 물으면 있다고 해야 될지 안 있다고 해야 될지 불교는 원래 양쪽에 이쪽으로 이리 표를 찍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표를 안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가들은 대답을 해도 방방이 30방 안 해도 30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한쪽을 고르게 하고 질문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쪽을 고르게 하려고 은근한 강요를 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아 하나를 택해야지. 좀 더 영리한 사람은 아 두 개 다 택하지.
옛날에 제가 들어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나라 그래서 영양에는 그쪽에 아마리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그럼 거기서 그럼 그만두면 되는데 또 그래도 한 골라봐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나 자본주의가 좋나 보수가 좋나 진보가 좋나 서울말이 좋나 사투리가 좋나 뭔가를 자꾸 한 곳이 골라버려요. 서울말들은 서울말대로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 사투리는 사투리도 또 좋은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그 지방에서는 그 지방에서 최고의 언어가 서울말이고 서울이란 지방에서는 또 사투리 지방에서는 남쪽은 남쪽에 그 가장 구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으로 치면은 나는 나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또 직업이 다르면 직업이 다른대로 다 자기가 마음먹은 데 따라서 마음먹은 데 따라서 최고의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성가에서는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수처작주. 자기가 처에 있는 데서 주인이 되란 말이야. 남은거 기웃기웃하지 말고 아 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나름 따라서는 남과 비교를 하기를 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불교적인 업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 비교 안 하고 지갈 자격 갖기만 갑니다. 내가 하는 이게 좋다. 내가 만족하면 되지. 왜 남하고 비교하냐. 그런 사람들이 날짜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장인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워낙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직업을 물러봐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그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하고 인생을 아주 잘 보내고 그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 소리 안 했는데도 아버지가 즐겁게 정말 그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하니까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장인정신인 게 바로 그 정신입니다. 나는 일본의 그 군국주의나 제국주의 이런 것은 몸서치도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인정신, 전문가 정신. 어쩌면 사무라이라는 것도 전문가 정신입니다. 무사정신이라고. 그럴 때에서 내가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종교는 아닌데 그 속에 있는 전문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남과 비교 안 하고 자기 전문가 정신이 있느냐? 자기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비교를 하고 뭘 골라라 그러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엄친하니 내가 설명을 알도 알겠죠. 그런 외국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용어 자체가 비교하는 거기에 애들이 죽는 게 된다. 엄마가 절대 내 친구 아들은 뭐 어떻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불교를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습니다. 먼 전생의 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본능적으로 오는 것도 무섭지만 그걸 빨리 뛰어치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엄마가 모르는 그 전부 그 자기의 독특한 자기 사랑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큰 태도에서는 엄마와 아들, 딸들이 같은 그 패밀리 안에서 공업을 갖고 태어나지만 꼭 그 각자 보면 그 불공업이라 하고 그 개별력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아. 그런데 각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는 것이 방금 있다 했는데 왜 방금 무아라 했습니까? 뇌를 구성하는 아님이 설심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야신경에요. 반야신경에는 무아님이 설심이. 그게 이제 아함경전에서 말하는 무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색적시공, 수상행식 역부역시할 때도 역시 그것이 또 공이라 하니까 그 공이 무아입니다. 우리가 초기 경전에는 공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피었다는 의미로만 쓰여 있지
공이란 말이 무아와 동등시되는 용어로서는 한경제는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은 석적시공 공격지 탁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 대승불교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반야신경은 공이 나와서 더 심심하고 더 깊고 초기 경전에는 석적시공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심심한 깊고 깊은 석적시공이 안 오기 때문에 초기 경전은 수준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은 불교 교리가 아직 중급을 못 넘었어요. 이제 초급을 겨우 넘었어요.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그냥 무아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공이다. 그러면 아 할 때 그 아가 한글로 나아짜 됐습니까? 아니면은 한글 나아짜 아닌 나를 구성하는 뭔가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그런 나겠습니까? 조정인보다 불교에서는 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을 꼬집으면 아픕니다. 나가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쓰는 말은 내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에 현상적으로, 임시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내가 꼬집으면 아픕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핵심체적인 드러내려고 해도 안 드러내지는 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을 때는 그때 없다 할 때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 안에 참 나가 있는지 불교 당시부터 엄청난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옷을 입은 나, 육신을 가진 나, 그러면 육신을 가진 나는 또 젊을 때 나하고 변하니까 그것도 나 육신으로서 나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색적시공, 색안의 생무아란 말이에요. 육신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만일 육신이 내 것이면은 젊을 때 육신하고 내 지금 내하고 같아야 된다. 다르다. 오늘날 여러분 3개월만 지나면은 나를 구성하는 뼈의 분자까지도 한 바퀴 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아닌 거예요. 육신이 고정불변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육신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좀 뚱뚱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영원한 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행식, 역부여식. 숫자가 뭡니까? 감수성. 우리가 감수성 할 때 그 감수입니다. 느낌.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필링이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는 베다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우리가 즐겁고 괴롭고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한테 괴롭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괴로운 게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까? 괴로운 느낌 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괴로움이 지나갈 거야.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문병 갈 때 참 그 문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주변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도 문병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는 차라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말을 안 하긴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원만한 말이 그래, 시간이 가면 차도가 있을 거야. 변화가 있을 거야. 재행무사. 모든 것은 고정적인 성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프다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하면은 나을 것이다 라는 죄행무상의 원리와 그 다음에 재범무아의 원리, 그 고통이라고 하는데 본질이 없다, 본질적인 나가 없다는 거예요. 연이랑 숫자, 여기 아마 산수는 다 했을 테니까 10 곱하기 0 하면 뭡니까? 0이고 100 곱하기 0 하면 뭡니까? 0. 1 곱하기 0 해도 0. 색수상현식 그 어디에다가도 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되듯이 공, 다 공을 지금 씁니다. 그 어디에다가 특별한 색이나 물질이라 해가지고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거기다 특별한 그 가치를, 주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관념론자, 정신론자라 해가지고 식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색수상 행식이 다 골고루 다 팽당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온원만이라고 해요. 색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육신이 원만하겠습니까? 명상만 하신다고 해서 육신이 약하시겠습니까? 육신이 원만하시죠. 그래서 색신 원만이라는 그 말이에요. 부처님, 불교가 잘 숭상된 곳일수록 부처님 상호가 원만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금강경에도 색신에 집착하지 마라, 색신에 집착하지 마라 나왔는데, 왜 가는 데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 상이 그렇게 원만하고, 나중에는 원만하다 못해서 너무 커져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상호나 부처님 크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펜중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대원에서도 법주사 그 미륵 대불도 보고 다 했지만은 저는 미륵 대불 이런 그 너무 거대상 아미타상이든 너무 거대상을 보면요 참 나는 그 어쩌면 학자로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나와 같은 그 크기에 나와 같은 모습에 그런 원만상을 보게 되면은 아 참 불상을 참 조성 잘했다. 불교 정신을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불교를 그냥 기도를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 아 어디 가면 세계 제일의 가장 큰 불상이 있다든다. 아 어디 가면 누워있는 불상 아래 또 법당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기기묘한 그런 모습에 부처님 자리를 찾으려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면 영험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찾는 분들을 보면요. 아, 그 정신, 그렇게 찾아가는 저 정신을 조금만 더 방향을 틀면은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금강경에서 그래서 나를 색신으로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을 모시지 마라가 아니라 부처님을 가대포장하지 마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가대포장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억구는 모르면서 사국에 억구는 모르면서 부처님 모습이 어떻고 저떻고 크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나는 큰 부자로서 내가 대부를 조성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큰 대부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마치 자기가 큰 공덕을 쌓은 양 의시되는 부자들이 금강경이 편찬될 당시에 인도 곳곳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여인은 촛불 켤 돈도 없지만은 부처님 그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뜻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남에게 자비심을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 가정에 바로 부처님의 원뜻이 있다.
부처님이 아니라 법시인으로서의 부처님이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이렇게 느끼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무아의 정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시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가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선법조차도 공하다고 합니다. 선법조차도 공하다. 악법 번뇌도 공하지만은 보리도 공하다. 좋은 일조차도 내가 거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라는 가대 포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남을 업신여기는 그 아집 남을 업신여긴단 말은 남에게 은근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 옛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장학재단을 보면요, 마치 자기가 재벌이, 예를 들면 재벌이 자기가 사회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희사한다 해놓고요. 그럼 장학재단을 이제 설립을 해요. 그러면 그걸 사회에 말 그대로 무주상 보시려서는 그 사회 단체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벌들 아들 딸들이 서로씩 또 그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취업 못하고 뭐 어디 좀 강한 사람들 그 재단 뭐 이사장이나 뭐 이리 앉혀가지고요. 그 뭐 이리저리 막 뭘 받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받는 게 보통 소재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겉으로만 무주상 곳이지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마치 내가 남에게 베푸는 양 하면서 도리어도 남을 폐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그 중간에 오가는 물건도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걸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이 무아를 무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에 내가 활동하는 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지금 현재 내가 작용하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까지 있어갖고 지금 활동하는 나는 분명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부정하게 되면 불교는 허물론에 빠져버려요. 도리어도 불교를 안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무아니비 설신이를 단순히 내가 없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야신경을 해도 불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금 현재 나를 옥죄우는 그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아집을 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상.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상 들어봤죠? 그 아상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무아란 말이야. 그게 아트마 상자. 아트마란 말고, 그 다음에 상을 상자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됩니다. 내가 내 노력에 따라서는 나를 100% 탈바꿈할 수 있다. 마치 아까 내가 3개월 만에 우리 육신은 3개월마다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하듯이 나의 수상현식, 나의 정신도요. 내 정신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중 수행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생에서도 힘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생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을 중품이라고 그래요. 아까 내가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 참 단기간에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상품이고, 그런데 세세생생 생을 몇 분 건너뛰도 안 되는 사람을
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 중사, 하사. 이 군대 용어의 상사, 중사, 하사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사라는 말은 아까 상근기, 상근기를 말하고, 중사라는 말은 중근기를 말하고, 이 사자가, 사자가 이게 이 대장부 사자입니다. 사자. 하사란 말은 인생에서 힘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는 어떻든 내가 참여를 하고 해갖고, 인생에서 참여만 해도 안 돼요. 또 다음 생 또 커져야 돼요. 왜냐면 남한테 해꾸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미래의 미륵보살님께서 토솔천에서 이제는 인간 세상의 마지막 남은 인간 세상을 겪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남은 인간 세상의 인간들을 어느 정도는 구제를 해야만이 그 구제의 공덕으로 미륵보살이 이제 미륵불이 됩니다. 불교 경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불교 연구가 아주 많이 돼가지고 최근에 가면 갈수록 뭐 영어로서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아집을 떨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말은 이러지만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하는데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인간 한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긍심하고 자만심하고 다르다. 자기를 올곧게 그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집이 아닙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배척한다든가 남을 폐마한다든가 남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푸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건강. 베풀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아뜨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인상 동생 여러분, 금강경에도 그러하고 하지만, 금강경의 아상이나 반야신경의 공이나, 그 다음에 초기 경전의 삼법인 가운데 무하나, 이게 불교의 하나의 아주 핵심입니다. 중도법도 다 같이 연결됩니다. 중도라 하는 것도 아까도 내가 지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제가 중도법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아나 중도나 그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중도란 말도 결국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내가 없다라는 개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무중도. 내가 있다라는 데도 머물지 않는다. 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가 개척에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내가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종교고 좋은 철학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해도 항상 내 핸드에 대해서 허락받아야 될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그게 검사를 맡아야 된다.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할 때는 아마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지만은 사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짜여진 제도 안에서 그 취향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한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제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그 시험 말고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도리어 더 누르는 그런 제도라 할 것 같으면 그건 도리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교육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종교에서는 그게 절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처님은 과연 내가 앞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끝간데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끝간데 가면 부처의 자리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너는 최고로 잘 때는 그까지는 좋은데, 내하고 같이 앉지는 말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리를 내주셨습니까? 너는 암만 잘해도 내하고 같이 못한다 했습니까? 오늘 어른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은 후대의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무한한 말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물들은 고통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앞당겨서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빨리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병이 있으면은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반야성강의 신경의 후반에 놓지만 전도망상병에,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결국 구경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전도망상,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게 전도망상병입니다. 우리 그걸 착각, 요새 좀 착각병이에요. 착각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처작주. 나는 선법문에 선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에 많이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법문의 사자성어 등등, 우리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야기나 수처작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불교의 무아사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좋은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독경한다 하더라도 이런 무안입이설신이라고 할 때도 그 눈이 없다가 아니라 고정불변한 눈이 없다. 내 눈은 얼마든지 고정불변 변화하니까 내 눈을 적극적으로, 내 그 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눈도 되지만 정신적인 눈의 수준입니다. 정신적인 눈의 수준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항상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법문이 바로 반야신경의 골자라고, 골자이지 그것이 허무의 무가 아니다는 그것만 알아도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안된처럼 Oh!
등남 축하 특공양 대자들이 생박 아니 아무서 말씀은 없고요. 그 먼저 번에 그 저기 우리 저기도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뭐야? 그게 내가 나 지금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때? 그 예? 청량사 갔다가 주석사로 가는 중간에 그 기사분 때문에 왜 놓죠? 흉기 이 인삼랜드 인삼복판대 거기라 하는데. 사실은 그날 저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기사분이 우리 이제 그 가기 전에 기사분이 그 시간을 한 시간만 달라고 하더라고 계속. 그래서 좀 한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기 가서 자기가 우리가 차를 써줘서 고맙다고. 아유, 안 되셨어.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막걸리 한번 합니다. 예, 제가 술을 함께 대접을 했는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다 몇 장 맞아 왔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대추 왔더라고. 이승님 그런 거라면 생활이에요. 안 갔다. 안 갔다. 가야지 뭐 가면 이러다. 아빠. 형님. 나 계속 따. 이 형수는 돈이 좀 안 있나. 다 뺏어가지고 가. 너가 저기 아니야? 소문 딱 나.